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200년 동안은 볼수 없는 개기월식을 저희 집 두만니 저희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기월식이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그걸 알수 있는 것은 일단은 아까는 달이 환하게 보였는데 노란색으로 환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붉은 색깔이죠. 붉은 색깔로 이렇게 땡기면은 진하게 보이는데 지금 제 육안으로 볼 때는 흐릿하게 형태만 보이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을 가린 거죠, 지구가.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붉은 색깔로 보이지만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흐릿한 모습으로 달의 형태만 동그랗게 보이는 그런 정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년 앞으로 200년 안으로는 이런 개기월식을 볼수 없다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기 일식, 부분 일식도 보았고 개기월식은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부분 일식 한80% 정도까지 가렸던 개기월식은 부분 월식은 본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가 다 가려지는 개기월식은 보지 못한 것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지구에 가렸던 달의 일부분이 이제 조금씩 환하게 보이면서 개기월식이 끝이 날 건데요. 저희 딸이 두만니로 오면서 이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나중에 달을 보면서 저희 딸 윤서한테도 이런 좋은 추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두만니 처음에 찍을 때 영상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들으셨죠? 그리고 지금 강아지 짖는 소리만 들리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동하는 차량 소리도 안 들리고 사람도 없고 다 집에 있는 그런 굉장히 오지 시골 마을인데 다만 좋은 거는 공기가 좋아요. 공기가 좋고 밤하늘 이렇게 올려다보면 달, 별 여기도 이제 별큰거 보이죠? 1등성. 지금 제 육안으로는 다 보이는데 요 위에 카시오페아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보면은 북극성이 보이는 북두칠성이 보이는데 잘안 보이네요. 오늘은 개기월식을 보았고요. 아주 신기한 자연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